사회까지 담당한 사진작가 탁삼춘입니다. 자, 오늘 귀하신 분들 모시고 은채 돌잔치 하는데 엄마 아빠 인사 빠질 수가 없겠죠. 엄마 아빠, 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오신 분들께 인사! 자, 우리 아버님, 집안의 가장으로서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식구들 이렇게 첫돌 기념해서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날 때까지 우리 은채 귀여운 모습, 행복한 모습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은? 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자, 은채 생일에 또 은채 생일 축하 노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님 손 같이 잡으시고, 자, 마음속에 소원을 담고 촛불 점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촛불 점화 해볼게요. 자, 자, 근데 모자는 쓰고 할게요. 집게니까 다 이런 것도. 자, 이거 봐. 이제. 너는 울지 말고. 자, 촛불 점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채. 생일 축하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모자 그래도 예쁘게 써야 되니까 삼촌 보고. 자, 엄마 아빠는 소원을 담고 촛불 소화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돌잔치 하이라이트 돌잡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커서 은채가 뭐가 될까요? 가수. 가수, 아나운서, 엔터테이너, 연예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판사? 판사, 변호사, 검사, 법조인 같은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메거사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 자, 이건 또, 또 잠깐 놔주세요. 맞아, 맞아. 자, 좋아요, 맞아요. 자, 이거는 뭘까요? 학자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 미소는 뭔가요? 아끼. 자, 우리 엄마, 아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전교 고등학교, 자, 1등 한자. 정말 쳐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옛날 의미는 저 볼문하고 해서 자대단응한 의미, 아나운서, 엔터테이너, 연예인을 뜻한다고 하고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재물을 뜻한다고 하는데 복돈입니다. 자, 나중에 돈 많이 버는 느낌. 자, 이것도 자 세종대왕자분 아이컨택트, 아이컨택트.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제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자, 공개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은채가 나중에 커서 뭘 잡기로 원하세요? 청진봉. 청진봉! 청진봉, 청진기? 와, 뭐 봉인가? 와, 청진기죠? 자,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어머님 잘 잡아주시고 어머님의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은채야 잡아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채야 잡아라! 정면 인증샷 찍겠습니다. 목에 한번 걸어주세요. 미래 미래 우리 의사 선생님을 목에다 한 바퀴 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은가요? 자,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멀리서 우리 은채한테 덕담 한 말씀 한돌 축하하고 엄마 아빠가 잘 듣고 소식하게 커 은채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외할아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우리 생일 축하하고 우리 은채 가정에
아빠. 좀처럼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닌가? 아니 안 도와주셨나? 도와주셨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생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가에서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준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애기 아빠인데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기가 나중에 커서 집을 한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나중에 될 수 있을까? 자, 그런 게 바로 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1년 동안 어떻게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나요?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우리 집안의 큰 가장 아버님 역할 주시는 아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0달 동안 애기를 품고 우리 아들, 딸, 아빠, 엄마, 자 우리 아빠와 딸을 키워냈습니다. 여태까지 쳐주셨다고 박수와 박수, 박수를 더해서 어머니께서 고생했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버님,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1년 동안 분명히 못한 말씀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시고, 자, 마지막 사랑한다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은채 10달 동안 소중하게 품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아기로 엄마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준 김다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인사할 텐데요. 이 박수의 의미는 엄마 아빠 은채의 미래를 위해서. 자, 엄마 아빠와 우리 은채 벗기세요. 그냥 벗기. 아우 더워 더워. 미래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엄마 아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